실제로 1년 전에 성대수술 받았었잖아요. 지금 괜찮아요? 네, 그 안에 무릎 같은 게 생겨가지고 34년 동안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무리가 와서 수술하고 한달반 정도 완전히 그 무건수행. 정말 한마디도 안 해본 적 있어요? 그거 안 해야죠. 없죠. 한마디? 아니, 말이 안 되죠.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해? 아예 한마디. 진짜? 아 소리도 못 내보는 거. 그럼 가족들한테는 필담으로. 아니요, 이게 치면 말하는 그 앱이 나왔어요. 제가 배고파 그럼 배고파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와요. 네. 그래서 그걸, 야, 근데 무건수행 한달 정도 하고 와.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아, 나 우리 중국이 콘서트 하는 거 보면 딱 해죽겠던데. 네. 근데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하는데 네.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노래가 그 음이 안 나와.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. 결제 태어나서부터 수술이. 지금까지 생각한 음이 안 돼본 적이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생각하는 음이 안 나오고 딴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. 그 좌절감이 생기고, 약간 은퇴도 생각했어요. 그렇죠. 이게 은퇴를 해야 되는 거구나. 예. 이게 안 되니까 컨트롤이. 근데 예. 그걸 자꾸 재활을 하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감각이 이제 다시 찾아나오는데. 그건 진짜 너무 무서웠겠네요. 천만 다행이네요, 진짜. 정말 다행히도 그 수술 이제 다잘 마치시고 완쾌가 되셔서 드디어 1년여 만에 요번에 콘서트를 아이고. 하십니다. 아유,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것 최고요. 많죠. 많죠, 많죠, 예. 나는 소녀시대 좋아해요. 소녀시대요? 네네. 마일꽃. 네버엔딩 스토리. 야. 아, 야, 그거 진짜.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가서 보시면 좋을 텐데, 가시기 전에 네. 잠깐 뭐 맛보기라도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뭐, 너무 예. 좋죠. 와. 편안하게 여기서 좀 와. 원래. 듣게. 사랑은 지우는 거니까, 그저 주는 거니까,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. 너무 좋아.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잘 나오시는 그러니까. 게.